아이고. 저기 거기서 한 15분 만에 한대 피곤해. 여기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서면 옛날에는요 토큰 하나만 들고도 버스를 기다리는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뭐 요즘 버스 정류장은 버스가 어느 역에서 출발했는지까지 다 알려주지만 예전에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버스 오는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무진장의 밥장 여행은 그때의 정서를 안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지나. 버스가 아니 올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버스가 보이면 못 온다던 친구가 오기라도 하는 듯 참 반갑습니다. 같이 갑시다. 안녕하시오. 많이 기다렸습니다. 무진장이라고 써있어요.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삼계군을 다니기 때문에 무진장 여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무진장 버스는 무주, 진안, 장수 곳곳을 다닙니다. 버스가 서는 정류장마다 도시 사람들이 모르는 무진장의 밥상이 있습니다. 외지고 높고 낯선 무진장의 여름 밥상입니다. 제가 무진장을 찾은 건 여름 휴가가 한창인 8월 초였습니다. 길도 버스도 한가합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네, 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드시고 집에 가셔? 네, 이제 저기서 내리놓으면요. 네. 이제 니 아까 갖고 와서 가져가야죠. 아, 그래요? 네. 나보고 내려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좀 내리셔요. 나 기운이 없어요. 무진장 버스를 타고 처음 내린 곳이 무주입니다. 무주 진안 장수에서 흘러온 물이 금강의 상류를 이루는 앞섬입니다. 하얀 손수건을 여기다 넣으면 초록물이 들어서 나올 것 같은 저 양반이 한원규 씨. 한원규 씨! 맞아요. 어디로 가요, 내가? 이렇게 돌아야 되나? 알았어요. 저렇게 돌아야 됩니다. 진초록의 물을 만든 산그림자 안으로 한원기 씨가 그물을 거두며 들어갑니다. 어젯밤에 쳐놓은 그물입니다. 그물을 거두시는군요. 일로 오세요, 정 구경 좀 오게. 어우, 좀 뭐끔틀대네. 큼직한 붕어들입니다. 이곳 물고기는 30여 종이나 됩니다. 한원기 씨는 강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내수면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무주에서 가장 오래된 어부입니다. 우리는 앉아서도 저렇게 못하는데 서서 오시네. 그 서서 오시는데 불편 없어요? 네, 이제 그 가르침을 좀 주고. 예. 그래 가지고 배워야 돼요, 좀 며칠. 그렇겠죠. 그게 생선 이름이 뭡니까? 부거리요, 부거리. 부거리? 예. 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쏘가리. 쏘가리. 예. 아, 쏘가리 많이 보고 먹기도 했죠. 이건 뭐죠? 모작. 예, 모작. 모래마주.
이거 여러 가지 오늘 다섯 가지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매운탕 끓여 주실 거예요? 여기는 보편적으로 매운탕도 매운탕이지만 어죽이 별매하기 때문에 그렇지. 예예 예, 어죽을 자여보니까 어죽 정도 예. 만들고 이렇게 예전엔 여름만 되면 철렵을 해 누구나 어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인 밥상 대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네, 네, 네. 아유 뭐 어구가 많습니다. 제비집이 많아요. 아니 제비집? 제비집이 네. 어디 있어요? 제비집 저기 있어요. 아, 저기 있네. 네. 아니 이거 3월달도 아닌데 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며칠도 나가요? 1년에 2배, 3배씩 가요. 아 지금 새끼. 아이고, 그래. 야, 그 제비똥을 따서 제비 새끼가 세 마리나 있습니다. 제비집이 너무 많아 집 못짓게 깡통을 박아놓았더니 깡통을 기둥삼아 집을 지은 녀석도 있습니다. 먹이를 물고 온 제비 울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면 한원기씨 부부도 바빠집니다. 남편은 그물을 손질하고 아내는 물고기를 손질합니다. 내장을 빨리 제거해야 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 30년 된 호흡입니다. 어이쿠, 이 자라가 한 마리 걸렸군요. 자라는 용동탕 같은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팔려갑니다. 어죽을 주문하는 이웃들 때문에 식당을 하진 않지만 주방이 제법 큽니다. 육수를 내려면 어죽 끓이는데 눈치 한 마리씩 넣어주면 육수가 알고 맛있어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맛을 눈치가 눈치껏 하나로 감싸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어죽을 끓이기 전 아내 이순자 씨의 세심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끓여도 무르지 않는 뼈들을 발라내는 거죠.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배웠죠. 와가지고 아유 이거 생선을 끓여가지고 비린내 나서 어떻게 먹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어죽은 무진장의 가난과 금강의 풍부한 어족 자원이 만들어낸 여름 밥상이었습니다. 약간의 쌀과 밀가루로 여럿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쌀이 퍼진다 싶을 때에 고추장 양념을 해. 왜 일찍이 안 했느냐 하면 그걸 넣으면 쌀이 안 퍼져요. 그러니까 다 음식 해놓은 것도 순서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좀 혼났지. 이거는 늦게 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넣으라.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어머니가 된 거야. 서울서 직장 생활하던 이순자 씨는 남편 고향에 내려와 어부의 아내가 되었죠. 요즘은 인근 식당에서 물고기를 사러 오지만 예전엔 남편이 잡아온 물고기를 오토바이에 싣고 인근 마을로 팔러 다녔습니다. 풍족하지 않았던 시댁 살림살이가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죠. 밥대가 다 되어갑니다. 쌀도 수제비도 물고기도 한 솥에서 푹 물렀습니다. 시장기가 돕니다. 아름답습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발원지가 바로 이 무진장에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이 금강을 따라가다 보면요, 장수에 뜬봉샘이 있고 또 저쪽 남쪽의 섬진강을 따라 올라오면 진안의 대미샘이 나옵니다. 금강과 섬진강의 길고 긴 물결은 외지고 조용한 이 무진장이 고향입니다.
우주 진안 장수는 전라북도 동쪽의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300m에 이르러 이곳을 진안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섬진강과 금강은 바로 이 진안 고원에서 발원합니다. 이렇게 높은 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대관령 아흔아홉 고개를 넘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데가 여기도 있어. 헉헉 대고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힘들면 사람도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아유, 저쪽 산높이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강의 시작점을 찾아가는 길. 버스가 애를 씁니다. 서해로 나가는 금강과 남해로 나가는 섬진강의 발원지는 각각 진안과 장수에 있습니다.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먼 곳을 그 강의 발원지라 하기 때문이죠. 무주의 어죽이 유명한 이유도 두 강의 발원지가 있는 무진장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안 쪽에서 오는 어떤 바람이 고개를다가 건너 넘어야 되니까 한 200-300m를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형성 강우라고 하는 비를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평균 이상의 1300 이상을 넘는 강수량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간 지역에 많은 하천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깨끗한 물, 맑은 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안의 대미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깊은 숲에 물소리만 우렁찹니다. 작고 긴 숲길입니다. 젊을 때 같으면 한달음에 갈 텐데 아유 적잖이 숨이 차네요. 아무래도 대미샘까지는 무리일 듯 싶습니다. 샘에서 내려오는 물맛을 보는 걸로 가는 걸 대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아무리 거대한 강도 손바닥만한 샘에서 시작되는 거겠지. 지금 제가 있는 이 물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면은 섬진강이 되고 또 바다가 되는 것이겠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의 순환을 알려고 하지만 알면 알수록 가늠하기 힘든 게 자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유지시켜주는 밥상은 그런 자연이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도 같습니다. 아저씨 가시는 종점이 어디세요? 예, 우주 부남입니다. 부남? 예. 여기서 생산되는 음식 중에 뭘 잘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지난해는 인삼이 있고 홍삼도 있고 표고버섯, 도라지, 애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제일 특산품이 뭐냐는 거예요? 홍삼입니다. 저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 홍삼입니다. 홍삼. 예. 홍삼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안 곳곳에 인삼밭이 눈에 띕니다. 인삼하면 금산을 떠올리는데 바로 아래에 위치한 진안 역시 인삼을 꽤 많이 재배합니다. 인삼 재배에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진 때문이죠. 유한종 씨도 진안에서 30년간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3년 된 겁니다. 이제 온도 차이가 다른 데보다 진안이 이제 좀 서늘하지요, 온도가. 그래서 그 보냉지 저기로 해가지고 삶은 이제 뜨거우면 잘 안 되거든요.
진안은 지역 브랜드로 홍삼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두 배 가까이 많은 홍삼은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인삼 농사를 짓는 유완종 씨가 오늘 애저 어린 돼지를 가지고 요리를 하려나 봅니다. 돼지가 이제 키우다가 처질가지 이제 문열이 있잖아요. 그건 안 크게 생기는데 애지로 또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거죠. 애지 정도는 제 상품이니까. 15kg, 10kg, 15kg, 뭐 30kg 이상 그 다음 애지로 다 들어가요. 제주도나 지리산처럼 진안도 흑돼지가 유명합니다. 근데 애젓찜은 유독 진안의 전통 음식으로 내려옵니다. 옛날에는 임신한 돼지에게 새끼를 취해 애젓찜을 했답니다. 옛날 문헌을 보면 애저의 애자가 한자로 슬플 애인 것도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참 이기적이고 잔인했지만 그게 또 우리의 밥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큰 어린 돼지를 요리에 사용합니다. 애저로 육수를 만들 때 이 집에는 꼭 넣는 게 바로 제피나무입니다. 제피나무는 누린내를 없애고 맛을 좋게 해주죠. 수육을 끓일 가진 재료를 넣고 마지막으로 홍삼을 넣습니다. 그야말로 보양식이죠. 저는 다른 돼지고기랑 달라요? 예, 기름기가 전혀, 기름기가 하나도 안 떴잖아요. 기름기가 없고 굉장히 담백하고 육질이 쫄깃하고 그래요. 네. 네, 진짜 기름기가 하나도 안 뜨네요. 참 신기합니다. 애저탕은 2시간 푹 삶습니다. 유종환 씨 댁에서는 식당처럼 찜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육으로 합니다. 국물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애저 요리는 어찌 보면 참 사치스러운 음식입니다. 좋은 돼지가 잘 자라는 고원지대에 자연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요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저의 뒷다리는 따로 요리할 건가 봅니다. 네, 식당 같은 데 먹어 비싸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사다가. 돼지 농가를 하는 이웃에게 부탁해 한 마리를 구하면 여러 요리가 가능합니다. 홍삼 진액을 넣은 소스를 이용해 만드는 애저 간장 조림은 유완종 씨 댁에서 개발한 음식입니다. 홍삼의 쌉싸름한 맛과 집간장의 진한 맛이 설탕과 어우러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매우 인상적인 조림으로 완성됩니다. 유완종 씨의 부인 고미숙 씨는 요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맛을 그린다고 할까요? 한상차림 안에서 조화를 이룰 음식들을 참 잘 생각해냅니다. 수삼 샐러드는 오늘 밥상에서 입안을 상쾌하게 해줄 메뉴입니다. 자, 이제 성찬을 즐길 시간입니다. 매콤한 깻잎김치에 애저 수육과 수삼 샐러드를 넣고 한입 먹기 좋게 시식을 해봅니다. 살코기가 연해서 그런지 먹을수록 식탐이 나나 봅니다. 야, 나 이 동네에서 여기 와서 처음 먹어본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좀 불러야지. 이 혼자만 시컷 먹고. 전혀 달라요. 엄청 담백하고 나 삼겹살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다들 말을 못하잖아요. 맛있어 갖고 말을 안 하는데. 그러게요. 젓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해발 고도 500m, 옆산의 그림자가 하루해를 재촉하는 곳에 천마밭이 있습니다. 가을 수확을 앞두고 얼마나 자랐나 땅을 파보니 참나무 자목 아래에서 이제 한창 크는 중인 천마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제 힘으로는 못 자라고 일종의 기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뽕나무 종균을 빨아먹고 고놈하고 이 참나무에 영양분을 빨아서 같이 공생하라는 이런 식물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천마가 주로 무주에서 많이 생산된다는군요. 재배법도 친환경 쪽입니다. 천마 이 자체는 비료라는 거는 전혀 퇴비님한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오히려 해를 봐요. 그래서 뭐 요새 친환경 재배하는데 뭐 농약 하나요? 해 비료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천마요. 예, 그러니 뭐 우리 몸에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주인장. 천마는 온전히 자신과 맞는 자연 환경을 걸음삼아 자랍니다. 비린내가 강한 천마는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만큼 먹기가 곤혹스럽답니다. 술을 담궈 조금씩 음용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차고 넘치는 것에는 언제나 부족함을 줍니다. 약효가 좋은 데다 맛까지 좋았다면 천마가 남아나질 않았겠죠. 저는 이번 무진장 여행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무주 진안 장수는 여러 지방 자치단체들 중에서 인구나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무주에 스키장이 생기기 전에는 더 그랬습니다.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기에 더 보배스러운 밥상 재료들이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난 그 말 없으시네. 이제 장수로 향합니다. 장수는 무진장의 세 곳 중 평균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장수에는 옛날부터 곱돌이라 불리는 좀 특이한 돌이 있었습니다. 장수의 곱돌은 오래전부터 밥을 하는 소치나 고기를 굽는 불판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곱돌의 정식 명칭은 각섬석인데요. 다른 돌보다 무게가 곱이 된다고 해서 곱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화강암이라든지 이런 거 건축자재 이런 거는 그 불에 들어가면은 갈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곱돌은요, 이 불을 보면 연신 강해져요. 그래서 실금이 가더라도 또 쓰다 보면 이게 새질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런 특징이 있죠. 이게 장수의 곱돌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흡착하는 원적외선이 방출되고 정수 효과와 탈취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한때 꽤 인기였죠. 무엇을 육성하느냐에 따라 한 지역을 대표하는 것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장수의 흑염소가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서 방목된 장수의 흑염소는 흑염소를 약으로 내려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꽤나 인기였죠. 광복에서 좋은 점은 첫째 경제적으로 생산비가 한 50%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뭔가 그 산야초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약이 되는 식물을 뜯어먹기 때문에 염소가 첫째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질이 좋고 품질이 우선입니다. 한우 사육을 장려해온 장수군에서 용케, 염소 사육을 고집해온 농가들은 요즘 수입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흑염소가 건강에 좋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꾸준히 약으로 찾기 때문이죠. 기를 보호하면서 여성의 모든 기능을 도울 뿐 아니라 흑염소에 있는 토코페롤은 노화를 방지해주기도 하죠.
벌써 25년째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송재윤 씨는 여름이면 흑염소 한 마리를 도축해 허한 기운을 보충하려 합니다. 흑염소 한 마리면 여러 요리가 가능하죠. 부위별로는 앞다리 부분은 주로 이제 수육을 하고요. 뒷다리 부분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불고기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회용. 흑염소를 부위별로 손질한 후 가장 먼저 하는 건 사골 국물을 우리는 일입니다. 살을 발라낸 흑염소 뼈를 장시간 우려낸 사골국은 허한 오장육부를 보하는데 그만이죠. 뒷다리살은 불고기감으로 씁니다. 흑염소 불고기 양념은 좀 특별합니다. 포도주와 양파즙, 키위와 배즙에 마늘, 생강을 넣고 불고기 양념을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솔잎 진액입니다. 염소를 만약 한 마리를 잡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다 못 먹잖아요. 가족끼리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동네 분들도 몇 번 초대를 해보고 또 남편 친구들도 많이 초대도 해보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맛있다고 아는 어떤 식당보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흑염소 농장을 하니 아내는 흑염소 요리로 살 길을 찾아보려 했죠. 한때는 맛을 알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바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흑염소 요리법은 이렇게 간간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챙기는 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송재윤 씨네가 흑염소 잡는 날은 동네 잔칫날입니다. 여기 동네에 어느 정도 사셨어요? 저요? 어. 6년째예요. 아. 6년째 살고 있어요. 귀농에서. 아. 그래서 이 집에서 흑염소가 좋다는 거를 듣고요. 저희도 한 20마리 키우고 있어요. 20마리. 근데 20마리 키우면서 이제 시골에 놀러 오시는 분들 마땅히 해드릴 게 옛날에는 밥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오셔서 한 번씩 염소를 잡아드리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좋죠. 처음에는 저 혼자 살았어요. 저 혼자 젊은 사람. 언니하고. 얼마나 예쁘다고요. 지금 말하는 것도 예쁘잖아요. 우리 이... 동네 보배. 보배다 그래요. 아젊은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 와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모든 일을 잘하니까 진짜 저로서는 좋아요. 감사하고. 달릴 거 없어? 응, 쫙 빼라는 게 이렇게 그림자 안 생기게 이렇게 이런 거. 이것도 다 아예 없게? 아.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고? 언니, 이렇게 나오니까 계란이. 언니한테 잘 배워. 내가 저번에. 노성남 씨는 선배답게 귀농한 젊은 후배에게 흑염소 요리법을 자세히 알려줍니다. 흑염소 요리가 좋고 맛있다는 게 알려져야 정육점에서 흑염소를 돼지고기처럼 살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기 때문이죠. 흑염소 사골국이 제빛을 드러냅니다. 24시간을 끓인 겁니다. 잘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두고 먹으면 이게 바로 보약이죠. 근데 흑염소 사골을 이용한 이 집만의 아주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드시는데요? 저만 아무도 모르는데 시방 저만 먹는 거예요. 한번 신랑이 해줬더니 맛있다고. 바로 동치미입니다. 콩물과 흑염소, 사골 국물을 이용해 만든 이 집만의 별미죠. 대여섯 번 우려내 맛이 흐려진 흑염소 사골국을 버리기 아까워 만들어 본 것이 별미가 되었습니다. 흑염소 바비큐 냄새가 동네 가득 퍼집니다.
이웃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끔 손님들 올 때마다 형님, 자주 먹어요. 이리 올세요 지금. 어이. 아 우리 형님이 맞아, 최고의 최고. 무진장의 여름 밥상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아깝고 귀한 웰빙 밥상인 것 같습니다. 아, 갈마자에다 귀자 써가지고 마이산. 지난해 마이산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감용 처사가 108기의 탑을 쌓은 마이산 탑사. 예전에 한번 이곳에 드라마 촬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란 게 뭔지 마치 초행인 듯 생소합니다. 탑에는 절대 손대지 못하겠는데 대문은 뭐 하나 빠지면 축이 흔들리니까 넘어가죠. 이야. 이게 앞으로 고꾸라지 이 서 있는 돌이 이렇게 서 있네요. 풍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탑들. 무슨 조화를 심어올린 걸까요? 생각해보면 그 조화 속이 마치 무진장 같습니다. 무진장은 원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창고란 뜻의 불교 용어입니다. 그 무진장과 전라북도의 이 무진장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이산에 음양의 이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이 무진장을 보면요, 높은 산과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지형적으로 봐서는 그 음양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인 무진장이 진짜 무진장이랑 딱 맞는 듯합니다. 무진장의 무진장은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산과 강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과 강이 무진장스러운 밥상이 되어 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차 날 시차서 뜸을 좀 받아 뜸을 받아 조금만 시차 너 호박 걸을게요. 이거 국 주지 말고 된장으로 먹어. 된장. 된장으로 먹으라고. 된장. 오, 된장 많이 넣으면 끓이가 뜰퍼도 부어버린다니까. 저기 뜰퍼. 뭐라고 쓰기 무모한 소리는. 국으로 할 건지 찌개로 할 건지 오늘도 고성이 오가고야 맙니다. 말을 크게 한 게 맨날 싸운다고 하던데. 답사방. 왜 말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 크게 알아듣지. 아. 아니?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절벽이에요, 절벽. 아침부터 핀잔을 듣고도 김남옥 할머니는 반찬 만드는데 또 열중입니다. 반찬 만드는 솜씨 하나로 이 식당에서 3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백암리에서 50년을 한자리에 털을 닦은 이 허름한 식당의 절반은 김남옥 할머니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내어줄 반찬은 가지무침과 호박전인가 봅니다. 막걸리 먹어야 합니다. 아침 손님 개시도 하기 전인데 김남옥 할머니가 과감히 막걸리에 호박전을 개시합니다. 권순남 할머니는 그러던 말들입니다. 나한테 둘이 살았어. 이렇게 7년이나 살았어. 거기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벌어갖고 집 졌어요. 2600 들어갔더라고. 돈 들어갔다. 언니가 다 돈 벌게 해줬어? 몰라. 몰라? 지가 애한테 돈 27년을 함께한
두 여인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알아, 놈은. 옷을 알아야지. 권순남 할머니네 식당은 이 동네 부엌입니다. 손님이 손님이 아니라 50년 전부터 함께 산 가족 같은 이웃이기 때문이죠. 왜 찍어, 너를. 아, 여보, 이놈 안 좀 보니? 이놈 안 좀 해요. 호박도 굽을 때, 청주 굽을 때. 와, 저리 굽어. 호박전 냄새가 새벽 들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으라고. 호박전 한 판에 소주 두 병을 비우고 일어나는 길. 5천 원 한 장 내고 천 원을 거슬러 봤습니다. 현장 딱 가보겠습니다. 어미, 돈 얼마 내신 거예요? 4천 원. 그 술값만 내신 거죠? 그러지. 아, 술값이요. 어. 술값도 아주 싸지. 귀엽겠죠? 높은 해를 피해 한숨 자고 나면 오후 일과가 시작될 겁니다. 누가 하나 갖고 왔는데 너무나. 아이고, 호박도 진짜 진짜 빤나겠네. 밥 먹고 가. 밥 먹었어요? 호박 한 봉지에 주인 할머니는 무언가를 한 통 내어줍니다. 이게 뭐예요? 깍두기예요, 깍두기. 어머니 해주신 거예요? 예. 예. 어... 이게 해서 이렇게 날아주세요, 바쁜 사람들. 형수 잘 먹게요. 권순남 할머니 가게가 이 마을의 무진자입니다. 권순남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축산 농가에 가서 직접 돼지 한 마리씩을 골라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고깃집이라고도 하죠. 물이 좋고 기후가 좋아서 돼지도 좋고 배추도 좋고 생물도 다 좋아. 좋다고. 물이 좋아, 물이. 이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는 돼지 두루치기입니다. 요즘은 마늘도 기계로 빻는데 권순남 할머니는 차돌을 씁니다.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돼지고기까지 설탕을 제외한 모든 재료가 집에서 혹은 가까운 이웃에서 구한 것들입니다. 돼지 두루치기 한 양푼이 하루 장사치입니다. 무진장 퍼주고 싶어도 기운이 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자리에서 음식 만든 지 반백년이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장 밥이야, 진짜. 이제 밥 가셔야 돼요? 비가 온다, 눈이 눈에 바람 부어라, 들이 온다. 권순남 할머니 식당에선 논으로, 밭으로 동네 사람들 세참도 내보내고 인근 공사장 인부들 밥도 해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이곳 돼지 두루치기 맛보러 가실 거라면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옛날에는 그냥 뭐 이런 김치도 그냥 그렇게 양념 많이 안 하고 그냥 담고 저 고기도 조금 넣어서 그냥 김치찌개 훌렁을 끓여서 주고 지금 김치찌개도 그냥 갈비나 몇 백다 묻어서 좋게 해서 줘야 먹지 안 먹어. 우리 그저 김치찌개 맨 저 갈비 빼지 않아. 그렇게 해서 줘야 돼. 옛날하고는 그런 게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입맛은 관청이가 있다 내가 그래. 알고 있다. 입맛은 뭐라고요? 입맛은 관청이가 있어. 입맛은 관청에 가 있다. 제법 그럴듯합니다. 점점 맛있는 음식을 찾는 우리의 세치 혀가 하늘에 닿을 것만 같은 게 요즘이니 말입니다.
무진장의 마지막 밥상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버스 여행의 재미는 적당히 기다리고 적당히 걷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재미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여행이죠. 그렇게 걷다 보면 예정에 없던 것과 만나기도 합니다. 폐허가 된 정미소. 그냥 지나치기 아쉬워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시설에 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 먹거리 쌀에 껍질을 벗겨내는 정미소. 여기 전 우리 농민들이 다 매달려 살던 데죠. 따져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이렇게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음식의 의미를 찾다 보니 폐허된 정미소를 다 돌아보게 됐습니다. 고원지대, 쌀이 귀에 쓸 무진장, 하얀 쌀을 도종하는 정미소는 무진장 사람에게 포도 포도 마르지 않는 장고 같았을 겁니다. 정미소가 멈춘 그 어느 날부터 쌀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닌 게 되었겠죠. 요즘 밥상은 참 풍성합니다. 이제 밥상의 무진장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와, 아줌마. 이게 늙은 거 아닌데? 이거 늙었다. 응? 이거 늙었다. 탱자나무 늙은 가지 하나를 꺾어냅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탱자나무로 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시 때문이었죠. 그 가시가 다슬기 빼먹는 도구로도 그만입니다. 괴정 고택 툇마루에 마을 사람들이 조로로 앉아 앞개울에서 건져 삶은 다슬기를 탱자나무 가시로 돌돌돌 빼먹습니다. 왜? 어서. 조셔봐. 이 고택의 주인인 김미옥 씨는 마치 개긴양 합니다. 사람 모이는 걸 좋아하는 탓입니다. 왜 안 먹어? 참네. 마당에서는 마을 남자들이 활시위를 당깁니다. 괴정 고택에 오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포도 포도 마르지 않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기만 하면 그냥 커피 따주지, 밥해 주지, 뭐 고수 삶아 주지, 고독 먹지, 보리밥 해 주지. 뭐 안 해주는 걱정이 자꾸 와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김미옥 씨 손이 분주해집니다. 오늘은 괴정 고택식 찰밥을 만들 건가 봅니다. 얼린 곶감은 이 집 찰밥의 주 재료입니다. 팥 대신 곶감과 대추, 밤 등이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약밥 같지만 약밥은 아니고 찰밥 같지만 찰밥은 아닌 유난히 달고 맛있는 감이 열리는 탓에 탄생한 괴정 고택만의 감 찰밥입니다. 고택 뒷곁에 닭장이 있습니다. 닭들은 매일 7개씩 계란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괴정 고택을 찾는 사람들을 건사하다 보면 이것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계란찜을 하려는 것 같지는 않고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계란 네 개를 그냥 중탕하시네요. 저기 최고상궁 할머니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가 영의정 할아버지가 그래갖고 거기서 배워서 우리한테 전수해 줬다고 할머니가 배워갖고 요 할머니가 구한 말 몸을
의탁한 집에 궁중의 음식을 알려준 어느 상궁 덕분에 궤정 고택을 지키는 김미욱 씨는 몇 가지 별미를 할 줄 압니다. 술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중탕한 계란에 찬물을 붓고 계란을 큼직하게 썰어낸 후 깨소금, 설탕, 식초를 뿌립니다.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얹어냅니다. 이것이 궁중에서만 먹었던 음식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계란이 귀했던 옛날에는 별미 중 별미였을 겁니다. 일가 친척, 남편,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집이지만 장독대는 대가족이 모여 살던 옛날 그대로입니다. 장독대가 옛날 그대로인 건 가족 같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탓이고 그들에게 무엇으로든 밥상을 차려내는 까닭입니다. 지난 가을 된장에 박아두었던 콩잎입니다. 씻은 콩잎에 고춧가루 약간과 깨, 참기름으로 양념하고 끓입니다. 해서 누구 줄 때 가장 기분 좋으세요? 우리 남매가. 저는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동생들 주는 게 제일 좋지, 오빠랑 남매들. 그렇게 했어요. 엄마한테 받고 할머니한테 받아서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잘 먹고. 궤정 고택의 외동딸이었던 김미옥 씨는 62에 미혼입니다. 오빠와 남동생들을 뒷바라지하며 긴 세월을 보냈죠. 음식을 해 오빠들 도시락을 싸고 동생들 아침밥을 먹였습니다. 김미옥 씨는 궤정 고택 형제들에게 무진장과 같은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김미옥 씨 음식 솜씨가 좋은 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궤정 고택식 찰밥은 반찬 없이 먹어도 될 만큼 맛이 있습니다. 곶감과 대추, 밤 등이 간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요? 수라. 이건 동굴에서 임금님만 먹는 거야. 그런데 우리 집이는 별미. 이게 별미군만 그런지? 그럼. 그랬더니 이걸 해줬더니 고약방 아저씨가 김치국 잘 담아줘라 그래. 얼른 와, 수라. 부족한 만큼 맛있는 법입니다. 부족한 게 없는 지금의 밥상은 맛내기가 쉽지 않은 밥상입니다. 11시 모여서 맛있게 해갖고 잘 먹어주면 너무 좋지.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해주고. 우리 밥상의 진정한 맛은 요리법에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가고 난 시간, 김미옥 씨가 저녁을 차립니다. 김미옥 씨의 밥상은 고즈넉합니다. 무진장의 높은 산과 깊은 강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채우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거나 사랑일 겁니다. 할머니들하고 아주머니들하고 어울렁다울렁 해갖고 살고 맛있는 거 해주고 서로 모여서 살아, 단합하고 살아야 돼요. 살을 거예요. 여기서 이 집에 이제 좀 있으면 또 동생들도 들어오고 오빠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기로 그래 지금 지키고 있어. 언제까지 지키실 거예요? 그건 모르죠. 제가 사는 데까지.
궤정 고택 근처 운이람 반이람에 앉아 지난 여정을 돌아봅니다.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장고란 뜻의 무진장과 무주 진한 장수를 일컫는 무진장은 서로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진장이 무진장인 것을 지금 알겠습니다. 금강과 섬진강을 만드는 대미샘과 뜬봉샘이 무진장이고 끊임없이 베푸는 할머니, 어머니, 누나가 바로 무진장인 것을 말이죠. 한국인의 밥상은 그런 무진장들이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요?